그럼 나도 대신 조건 결혼해. 오케이. 어. 김민 어. 결혼하자 누나. 어. 우리 아라운 혜월도 있고. 어. 대신 나 조건을 걸지. 어. 나도. 어떤 조건? 어? 어떤 조건? 노 잭스. 멋진 맞아. 여자 경찰의 매력 있어. 멋만인데. 어. 제복 입고 나오는 언니 한번. 뭔지 알지? 단골. 아니 왜 갑자기 다들 왜 하는 거예요? 나도, 아니 얼굴이 다들 근데 이제 12월 달인데 다들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런 거 왜 그러? 아 근데 진짜 니마이로 궁금. 그래 그래 우리 돼지공룡이랑 땅콩 찐콩 과연 뭘 할까? 그럼 어떻게 해. 12월 달에는 진짜 이 외로운 또 크리스마스인데. 아니 안 외로운데? 나도 안 외로운. 저도 그렇게. 진짜로 안 외로워. 우리 너네 같은 사람들이 그래. 다들 남자 있어요 지금? 그때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저 난 생길 것 같아. 아니 근데 미진이 은근 인기가 많아. 어 그래요? 누구한테요? 너 근데 그 남자 진짜 그 남자 있어 진짜로 헌팅도 당했잖아. 언제 언제 저번에 기억이 안 지원이 가자마자 5분 만에 헌팅 들어왔잖아. 자리 뜨자마자 지원이가 사라지잖아. 자 넘길게요. 넘어갈게요. 너 최근에 얘기해. 얘기해. 이거 얘기해. 아니 그냥 소개팅 거 했었고. 오 진짜로? 기운이 좀 좋아요. 어? 야, 요즘 많이 꼬인대 진짜로. 지원이가 시간이잖아. 이렇게 넷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대림동 같아. 대림동 아니 좀 무시무시하네 좀 뭔가. 솔직하게 각자 생각하는 여기서의 외모 순위가 있거나 나는 여기에 끼는 느낌이 기분 나쁘다 있을 거 아니야. 외모 순위는 확실하게 있지. 각자 1등 화살표하면 돼? 각자 1등? 어, 각자. 어 여기서 내가 1등 생각하는 1등. 각자랑 포함 왜? 여기 포함이지. 아, 포함이 여기서 내가 1등이라고 1등 하는 거 자기 찍으면 돼. 야 원래 보통 1등 이런 화면 각도가 되게 잘생긴 BJ들이 리얼이 될 거 하는데 나도 별론데 그림이 진짜 색깔도 너무 희한한 게 아니야? 자 하나 둘 셋 너는? 아 저는 진짜 양심적. 이거 진짜 장난하지 마. 왜 나한테 그래? 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나 사랑해. 아 이거 지원이 진짜 지금 그림이 이상한 거야. 그러면 2등이 나. 1등이 수빈이? 네. 왜냐면 저보다 코는 높으니까. 코만 세우면 여기는 내가 뛸 곳이 아니다. 저는 확실히. 근데 나는 세울 그게 없어. 나는 원래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. 어떻게 시멘트가 있어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기반이 없는 거야. 우와, 근데 그럼 지영이누나도 올 거, 미진이도 올 거 너보다 높잖아. 맞아. 여기는 코는 높아. 근데 입이 튀어나와서 내가 다른 게 다 잘못돼가지고. 아. 입 잘못됐잖아. 아, 좀 이빨 너무 많잖아. 좀 매력으로 할 수. 근데 너는 너무 우울해. 맞아. 너 너무 우울해져 있어. 우울해져 있어. 이미 양도. 본인은 왜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 그냥 나 나쁘지 않아 내가. 너 언니 진짜 양심 없다. 근데 이거 진짜로. 아니 자기 포함하지 말고 해보자 그러면은. 그래. 아, 자기 빼고. 오케이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언니 저는 언니 찍었는데. 어? 아니 근데 얼굴에서 졌어. 야 이게 무슨 사 이거 당근 맛도 진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네가 와야 되니? 사연이 같은 게 은근히 너 뭐야? 아니 허미진이 근데 미진이 은근히 매력있어. 아 매력있어. 무슨 매력? 무슨 매력? 무슨 매력있어요? 근데 우리가 여자라서 그런 것이 이게 왜냐면 본인들의 채널에도 컨텐츠를 위해서 본인의 진정한 모습, 나 진짜 모습이 나온 적이 많이 없을 거야. 아니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잖아. 아 컨텐츠 적당해. 아 근데 나는 미진이 뽑은 이유가 미진이가 되게 그 멋진 맞아. 여자 경찰의 매력이 있어. 뭔 말인지 알아? 제복 입고 나오는 언니 한번 뭔지 알지? 어? 단골 왜 이런 의외의 매력이 있어. 어떻게 한번 만나보실래요? 누구랑? 저요. 그 나쁘지 않아. 나 진짜로 근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넷 중에 한 명만 네가 사귀는 솔직히 좀 나쁘진 않아. 내가 안 보험을 두 개인가 가입해놨거든? 차라리 진짜 만약에 나중에 이거 진심으로 나 항상 얘기하는데 너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대로 늙어 죽을 것 같아. 솔직히 여자가 평생 못 살 수 있잖아. 도망갈 수 있잖아 여자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. 야 만약에. 이거 내가 이거 야 얘기해봐. 야 만약에 네가 나중에 혼자 살 것 같아 평생. 그러면 진짜 솔직히 이 중에 한 명 그냥 평생 같이 살아도 되잖아. 그래. 근데 이거는 나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. 그렇게 되면 난 수빈이지. 수빈이는 얘가 뭐 외모를 따라서 외모를 왜 따라? 떠나야 돼. 떠나야 돼. 생활력도 강하고. 그리고 지 수준을 알아. 지 끄마리를 안다고. 끄마리를 알아. 내 코믹에서도 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. 끄마리가 좀 너는 니를 알아. 본인이 요 정도 끄마리가 안 되는 걸 알아. 이 끄마리가 안 넘으려는 건 니가 알아. 정확해. 어. 와 정확하다. 그냥 봐봐 술자리도 니가 나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끄마리 비싸게 느끼는
해서. 아니 근데 율로 선배가 얼마 전에 우리한테 그거 돈으로 약간 가르쳤어. 아 맞아. 충무 선배가 예를 들어서 여기 50억 아니, 재산이 있어. 처음에 20억. 어때 20억 어때? 뭐가? 20억 재산을 있어. 가지고 있어. 결혼이야. 오케이. 이 언니가 20억 재산을 갖고 있어. 결혼해서 2년이 지나면 반반을 나눌 수가 있어. 아 조건이? 네. 어쨌든 20억을 가지고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. 결혼해. 오케이. 결혼하자 누나. 우리 아라운 세월도 있고. 그냥 나 조건을 걸지. 나도. 어떤 조건? 어? 어떤 조건? 노 잭스. 그러면 키스는 매일 해야 돼. 안 돼, 안 돼. 20억인데? 야, 그럼 30억은. 웃기다. 여기는. 아, 너무 웃기다. 지연은 사실 나는 너무 귀엽지. 동생처럼 느껴지지. 나 50억. 요새 이뻐졌어. 오, 맞아. 이렇게 많이 하더라. 아니, 이뻐진 게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. 그냥 진 발톱에서 발톱 자르는 느낌? 아, 깔끔하다. 발톱 자르는 느낌 있잖아. 내 손발톱이었는데 발톱 고친 느낌. 악당 발톱 고친 느낌. 지원이라는 거잖아. 근데 추모 선배는 며칠은 미건이만 너무 이뻐졌다고 그러는데. 어, 지금 그러니까. 수빈 몇십억? 수빈이는 뭐 몇십억? 한 10억만 있어도. 오! 조건 없이. 어? 조건 없이. 그것도 필요해. 조건 없이. 조건 아니야. 평생 피임해야 돼. 됐으나 피임은 해야 된다. 됐으나 락가락. 나 너무 누나 같아. 어렸을 때부터 봐서. 아, 근데 맞아. 아, 맞긴 진짜 이승준아. 아니, 그 반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만약에 너 승진이랑 우리 입장 들어야 돼. 맞아요. 진짜 만약에 결혼 딱 나중에 정말 결혼 남자 아예 없어. 승진이가 10억 갖고 딱 너한테 결혼하자고 해. 저는 솔직히 한 30억 정도? 조건은? 없어요. 왜냐면 연애는 연애는 진짜 너무 좋은데 결혼이라면 30억 정도는 있어. 뭔 소리 한 거야? 왜 빠르게만 되는 거야? 이유가 뭐야? 그러면은 자 연애는 좋은데 결혼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. 아 너무 약간 겉돌지 않을까. 아, 어떤 나가서 저 아닌 사람을 만나고 다닐 것 같아. 무서워서 그런가? 아 약간 바람 필 것 같은 이유가 있다고. 아, 이거 뭔지 알겠어. 뭔지 알아 맞아. 이거 모든 여자들이 약간 공감할 것 같아. 그럼 언니는? 나? 얘네 뭐하냐? 너도 얼마 있으면 승진하게. 나는 만약 내가 진짜 이대로 늙어 혼자 늙어 죽어.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아파트 차고 너 들어와. 돈이 아예 필요 없지. 아 돈 필요 없어. 근데 이러면 또 결국 승진 선배만 벌칙인 거다. 대신 너 다른 여자 보면 안 돼. 이거 15분 찍었거든? 갈게. 나 갈래 그냥. 아 진짜 야 입장 들어와. 아니야 그만. 너도 쓰레기라니. 아니야 아니야. 나 이거 별로야. 예. 죄송합니다. 못 쓰겠어요. 일단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